자, 다음 소식입니다. 미국의 명문대 교수가 최근에 해고가 네. 됐는데요. 그 사유가 굉장히 특이하다면서요. 예, 맞습니다.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인데요. 예. 메이틀랜드 존스 뉴욕대 우리가 흔히 NYU라고 그러죠. 네. 아주 명문대학입니다. NYU 유기화학 교수가 해고됐다는 내용입니다. 이 메이틀랜드 존스 교수 해고는 학생 350명 중에 82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탄원서가 학교에 제출되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. 이 NYU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존스 교수가 유기화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시험 성적도 잘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력한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정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NYU가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존스 교수를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뭐 해고당한 교수는 뭐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겠네요.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 메이틀랜드 존스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편의를 여러 차례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시험 난이도도 많이 낮춰줬는데 그런데도 학생들이 낙제한 거다. 이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내가 문제를 어렵게 낸 게 아니다. 이렇게 지금 교수는 얘기하고 있고요. 시험 문제 자체를 오독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도 못할 정도로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19 동안 원격 수업을 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수업하다가 학교 나와서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그 헷갈렸는지 더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이 존스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했는데 이 존스 교수가 상당한 석학입니다. 근데 이분이 유기학 분야에서 225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고요. 1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를 집필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석학이고 지난 40여 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과 NYU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유기학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권위자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학생들의 탄원서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 굉장히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수준 높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교수 탓을 해서 해고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네요. 있고 예, 이 존스 교수의 전 조교인 자카리아 씨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탄원서를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기보다 그 교수가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시험 성적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교수에 대한 좀 문제 제기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학교가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해고했다는 건 문제다. 이러면 앞으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. 학생들이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면 집단으로 탄원을 하면 또 대학들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? 그래서 그렇겠네, 예,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참 별일이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350명 가운데 82명이 네. 탄원서에 서명을 맞아요. 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. 보니까 한 20% 정도인 네.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렇죠, 그런 맞아요.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뭉쳐가지고 네네, 그러지 않았나 40%네요 40% 정도 40% 아 그래요 네. 40%가 넘는 것도 되고 네. 아무튼 뭐 어쨌든 뭐 학생들이 이렇게 투표한다고 해서 교수가 그렇죠.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요 네 최영석 기자였습니다.